지난주에 이제 저 목요일부터 화약회를 다녀와가지고 고양시 고빵라면을 다녀왔죠. 그래서 이제 그 삼복산이 좀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지금 와봤어요. 일단 관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. 이게 왠지 지금 여기 멈춰있는 게좀 불안하긴 한데, 이게 지금 아침에 흐리고 지금 비가 와서 그런 상황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. 실제 이제 내부 상황을 보니까는 역시 좀 흐린 날씨 덕분인지 그큰 문제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예, 뭐저 크게 별 문제 없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, 그러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삽목은 해야 되겠죠. 이쪽 장미는 많이 번역기는 것을 볼수 있구나. 장미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, 또 이렇게 했네. 요, 지금 투톤 윙클러하고 하이트 윙클러 이 친구들도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구나. 정말 다양하게 꼽았네. 그냥 막 꼽았구나.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오긴 온것 같은데, 하나씩 좀 꺼내서 좀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안돼 있으면 이제는 뭐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 위핑스노우는 제가 꼽아놨던 거구나. 좀 어떠십니까? 아래는 뭐 별, 이 친구들이, 제가 꼽았던 것 같은데. 뭐가 없구나.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? 이게 이동하면 다 힘들었다니까. 상태 안 좋음. 네. 물이 너무 많구나. 그래. 물주는 그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물주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될것 같네요. 예. 뭐, 그래도, 고민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. 이런 생각, 근데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까지 한번 봐볼까? 뭐가 없네. 이 친구들은 완전히 성공을 했나 보다. 그래,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. 적을 원해 나는. 그러면 이제 적을 뜯어낼 수가 있잖아요. 딱 좋은 것 같아. 지금 시간을 지금 꽤 얼마로 줬죠? 한 60초 뒀나? 한 50초 줬나? 이거 좀 줄여야 될것 같아. 일단 줄여서 좋은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예, 아침에 걱정했던 것보단 그래도 좀 낫다. 예, 이 정도. 삼복산 확인해 봤습니다.